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보야 BY-VM600 뒤에 뭐 DSLR도 붙어 있더라고요. 모델명이 샷건 마이크로폰을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있고 요거는 설명서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뭐 여기 DSLR에다가도 낄수 있고 저처럼 캠코더에도 낄수 있고 그리고 AA 배터리 하나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 뒤에 이제 기능들 요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품질 보증서 같은데 워런티 써 있고 여기.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끼는 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또 기능들인데 일단 요게 그 전원 올리면 이제 녹색불이 들어오죠. 그 요거는 그 부스터 피사체가 멀리 있을 때 이거 올리면은 이제 좀 마이크에 이제 데시벨 올라가는 거. 그리고 요거는 로우컷 필터. 이거는 그거래요. 그 로우컷 필터가 착용하고 이제 뭐 방송을 촬영할 때 영상을 촬영할 때 그때 이렇게 좀 마이크 쪽에 부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로우컷 필터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고 안에 구성품은 두봉성 여기 이렇게 기본으로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머니 이제 가지고 다닐 때 여기다 넣고 다녀라 그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 윈드실드랑 데르켓 그리고 기본으로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AA 배터리 하나 들어왔는데 기본 구성품에 이 AA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직접 캠코더에 연결해서 그 사운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오는 저의 목소리는 캠코더의 기본으로 내장된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마이크를 연결을 했고요. 자, 소리가 어떤,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보야 마이크 BY-VM600 사운드 테스트입니다. 보야 BY-VM600 마이크 사운드 테스트 중입니다. 뒷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사운드 테스트하는 거는 보야 BY-VM600 마이크 사운드 테스트 중입니다. 보야 BY-VM600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구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